본능 충실, 이성 충실 형님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반말을 쓴다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헤어질 텐데도 계속 김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김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진짜 술 좋아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해? 술 마시는데도 계속 진행을 해. 평상시 주에 몇 회 정도 술을 드십니까? 조동이 형 그냥 15초 만에 종이 때문에 화나. 정민아 콜라 좀 줘봐. 뭐 달라고? 콜라. 그 앞에 콜라. 콜라요? 지금요? 아니 언제? 콜라는 지금 달라고 영철이 와, 나 지금 순간 되게 놀랐어. 할까? 자 우리 사실 깨끗하기로 유명한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요 언제 성정 연예인으로 유명하죠. 와 정말 맑고 투명한. 야 이거 백두산 안반수 같은 음악회야. 음악회인데 진짜 잘 그렸다. 뭐지? 아, 그래? 안 되나요? 2018년이네. 뭐야? 노래 제목? 올해 무슨 행사 간 건데. 이거. 아 뭐지? 그냥 공연장인데 저건. 정답 영철이 초대돼서 공연 갔는데. 막상 가서 노래 부르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니야, 막 사람 많아. 자갈이야, 자갈. 정답! 그 자갈이야, 자갈이야. 몽골의 숙제야. 몽골의 숙제. 사람과 표현이 다르니까. 완벽하게 할 것 같아. 거꾸로. 되게 단순하시네. 나 호동이 형이 바로 맞출 줄 알았어. 아니야, 정답. 자, 봐봐. 영철이 가운데 있고 옆에 여섯 명 있지? 어. 되게 댄서분들이 아니라 무대가 싫어서 때리러 온 사람들이야. 아, 중간에 올라간 거야?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말고 답 얘기해. 답을 얘기해. 답을 얘기하래. 아니 근데 아까 정훈아 네가 말했던 거 반대래 봐봐. 아까 자갈이 아니고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 반응이 너무 많았지. 그게 왜 후회야 그러니까. 답 얘기해봐. 이게 그냥 내가 이름까지 있으면 그래서 K본부에 열리는 막 그래. 내가 처음 이렇게 큰 2만 명 이런 무대를 갔는데 나 정말 진짜 내가 울 뻔했었어. 그냥 가수들이 왜 무대에서인지 알게 된다면 너무 폭발적이었구나. 김영철이가 따르르 네가 먼저 만나줘 놓고 내 탓을 하지마 하! 이러는데 2만 명이 네가 먼저 만나줘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 오빠야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데뷔를 가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 진짜 개그맨 되기 후회스럽다. 아 개그맨 되기 후회스럽다. 아, 진짜 반전이네요. 개그맨 된 걸 작년에 노래를 내면서 조금 늦게 했는데 올해 이번에 올리 끝나면 아 내가 가수로 데뷔해서 여기 앉아 있었으면 되게 가수인데 입담도 좋고 아니 형 가수로 데뷔했으면 여기 못 앉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개그맨으로 데뷔해가지고 천직이야. 아 그래? 아니 나는 진짜 가수로 데뷔했으면 아니야 어땠을까? 천직이야. 하늘에서 내린 개그맨이야. 아니야 나는 17년 때 시도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실패야. 당장 가수로 가. 영철이의 선택이야. 이 길은 가수길, 저 길은 개그맨길. 가. 영철이의 선택 가장 큰 실패야. 잠깐만 근데 아니 개그맨을 하니까 음반도 낼 수 있었던 거지. 야, 알았어 일단은 내가 일단은 당분간은 개그맨 하는 걸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나 바로 시작할 때 지금부터 시작해. 미안해요. 30분 동안 딱 그 네 마디만 했어요. 요즘 TV 안 보이시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면서 그 생각만 내가 될 때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스토리가 되네. 스토리가 되네. 스토리가. 잠깐만. 그래서 그 기사부로도 뭐라고 하셨어? 기사님이 뭐래? 그다음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내렸지. 기사님이 그 위로 가시면서 하는 얘기 없으셨어요? 뭐라고 했겠지? 잘 되나 봐라, 자식아! 아니 그냥 저 좋게 대해주면 안 돼? 그래.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 요즘 TV 안 보신대 하면 그냥 아이고 좀 더 열심히 활동할게요. 아이고 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근데 나도 나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나도 저런 경우가 있거든. 내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우 저 키 10cm만 떼줘요. 이럴 때 나도 똑같이 저렇게 얘기해. 어떻게 떼드릴까요?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런 데 있어. 아니, 진짜 하기 쉽지. 우리 강남 얘기했어, 오프닝 하는데. 그 팬들이 그 관심이잖아. 몰려들었는데. 근데 그 학생들 발길질 한다니까, 저리 가라고. 근데 난.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좋아하지. 그럼 애들 막 웃는다고 웃어.
편하게 살아야지. 계획도 진짜 잘 잡았어. 어드레나에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적어달래. 이름 적어주세요. 네가 적어. 이름 제 이름이죠. 제 이름 영찬이니까. 내가 사인했으니까 네 이름. 아니 이름 정도는 네가 적어야지. 아니 그거는 이름 제가 직접 적어주셔야죠. 가라고. 아 진짜. 각자 적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네가 제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어. 그나마. 딸림이한테 예림이 예림이한테 친절. 예림이 예림이 그나마 예림이. 예림이 선생님. 아니 PD한테는 잘하지 않나? 아니 아니야 PD도 안 돼. 국장 정도 돼야 돼. 영훈이 국장 정도? 그래. 영훈이 국장한테는? 아니 두루두루 서민들하고. 서민들? 아까 서민들 발길질했다 그래놓고 갑자기 서민들한테 친절하겠대. 발길질이. 자 문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 난, 그리고 나서 주로 저거 서민들과의 이 대민 접촉을 통한 뭐 자기는 무슨 귀족이야 그럼? 네? 그럼 귀족이야? 그러더라고. 하여튼 서민들 위주로 한다고 위주로 한다고 서민들과 부닥치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응. 카리스마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응. 스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응. 얼굴을 잘 안 들고 다녀. 스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 한끼 줍쇼 때문에 뜬 거 아니야? 최근에? 스타 생활 몇 년 했는데? 그 전에 뭐 한 거 없잖아. 예전에 그 몰래카메라. 너 나보다 돈 많아? 돈 많아? 우리 아, 6천억 있어, 6천억. 6천억 있어? 얘 줄기금 누나 되지 않아. 진짜 6천억에 건물 8개야. 건물 누가? 있어? 장훈이 형? 어. 장훈이 형? 어. 장훈이 형? 야, 돈 많다고! 아무리 돈 많다고 장훈이 형한테 형이라고 그래. 장훈이 형! 야! 너 많은 형이지! 야, 진짜! 아, 한끼 주십시오. MC 바꾸라면 바꾸고 싶어? 뭘 바꿔? 한끼 주십시오. MC 바꾸라면 바꾸고 싶어? 니는 왜 니가 탐을 내? 니가 니가 지금 할 질문이야! 아니, 이 바로 삼촌이 니가 할 질문이냐고, 그게! 너는 어. 천운으로 이걸 인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 거 같아. 나 진짜 나 천운이야! 나도. 넌 이거 아니었으면 응. 떠내려놨어, 완전히. 천운이야, 진짜. 솔직하게 경규, 어. 우리 한기집쇼 하면서 항상 우리 아는 형님을 부러워하거든. 어, 그래. 진짜. 왜냐면 한기집쇼는 힘든 프로인데 우리 아는 형은 그저 먹는 프로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아, 아는 형님을 그저 먹는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 딱 앉아서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너희들. 너희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와, 클로징한 거예요 지금? 클로징한 거예요? 지금 진짜 아니, 뭐, 지금 힘들지 지금? 문제 이제 두 문제 내다가 가는 거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4시 약속 하나 있는데? 죄송해요. 네네? 내가 캔슬 할게. 알았어. 조문님을 막 치고. 아 문제를 맞춰야지. 어, 근데 잠깐 여기 고정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뭐? 여기 고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여기 사장님하고 다 얘기가 돼 있어. 주문 거야? 돼 있다고. 나 빠지고? 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천운이 끝이 났다. 할 수가 없다. 뭘 하면 다 하는 거. 자, 상민은 어때? 누구? 우리 뒤에 있는 상민이. 아, 쟤는 진짜 백해무익하지. 왜? 우리 예전에 그때 한기집쇼 나왔을 때 그거 좋아했잖아. 아, 우리 후레 나왔을 때도 한 이용해 먹고 나면 끝이지 뭐. 그냥 하루살이야. 수근이는 좋아하지, 솔직하게. 수근이는? 수근이 좋아하지. 아. 좋아하는데 자식 너무 철렁대. 접근성이 없어. 너 네가 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걸 해? 몰래 카메라는 자식아 내 거야. 네가 누구라고 있어? 나. 아 근데 수근이만 여기에 희진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자식 또 그거 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거 은밀하게 위대하게 처음에 이제 섭외 올 때 경규 형님한테 원래 섭외가 갔는데 그리고 나한테 왔어 이경규 형님이랑 김희철 씨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 아 저는 이경규 형님 불편하니까 수근이 형이랑 하면 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빠졌더라고. 아 그러면 빠졌어. 아니 그거 따지면 남이 했던 거 하면 안 되면 한끼집쇼는 각설이가 먼저 했죠. 각설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한끼집쇼를 몇 년부터 해서 한 아, 원래 여러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했냐고 그거를요. 그럼 하면 안 되지. 아, 미안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경규 옹께서는 절대 후동이 형의 안 좋은 얘기는 안 해. 아, 이거 어디에서도 호동이는 지적을 안 해. 지적을 안 해, 절대로. 아, 질려.
질려. 맞아. 사람을 질리게. 아, 저런 말 안 하는 게 있어. 사람 아, 질려, 질려. 야, 진짜 내가 진짜 48년 30에서 처음 듣는 소리다. 오프닝 30분 하잖아. 어. 왜 오프닝 30분 하는 줄 알아? 왜? 지 입 풀려고. 지 입 푸는데 왜 내가 30분 더 세 시에 돼? 분재가 같이 이렇게 하잖아. 아니, 나 도도도도. 야, 진짜 같다, 진짜 같아. 아유. 잘한다. 너 VJ들한테 이 선호도 조사해봐. 잘한다. 선호도. 찍다가 찍어보고 싶은 연예인 인자야. 찍다가 찍어보고 싶은 연예인이. 야, 우리가 스텝, 우리 같은 스텝이야. 한지 어. 씨도 스텝이라고? 그럼요. 어. 자, 그림이 찍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 보라고! 뭘? 손들어 보라고! 뭘?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잖아. 너 카메라에다가 뭐 이게 창을 붙이겠다는 애들. 야, 진짜 연기 잘한다. 야, 영철이는 씹을 게 없어. 어? 어 왜? 왜? 씹어줘야 나 분량이 있어서 나가지. 나랑 가치가 없어. 나 예뻐하셔서 그래. 정말 정말 씹는 거다 이거. 요새 진짜 나 예뻐하는 거잖아. 어. 근데 여기서 이윤기 진가는 어떤 어려운 사람도 지적한다는 거야. 오. 아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거를 이제 테스트해야 돼. 나와요? 쟤 너무 착해, 애가. 어? 이건 지적이 아닌데. 피해를 많이 줘. 진짜 착한 친구잖아. 그러니까 진짜 착한 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다니까. 형 무슨 피해를 봤는데, 재성이 형 때문에. 아 이미지가 좋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인다는 거지, 내 말은. 아, 너무 착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착하면 되잖아, 그러면 본인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걸 어떡해. 노력이라도 해봐,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봐. 너는 죽을 것 같아. 살려주신다. 아 진짜 노래도 죽을 것 같아. 마지막 속물이, 문제. 속물. 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내는 소리. 어? 정답. 어. 개소리. 나 이거 알아. 나 얘기 안 할게. 기름 소리. 아, 해. 괜찮아. 기름 아니, 소리? 소리? 우리의 소리. 나는. I'm sorry. 나는, I'm sorry. 나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쫙 달라붙여. 삼박갈락해. 기분도 안 나. 아, 안 나쁘고 딱 좋아. 아. 이게 남이 하면 안 산다. 어, 맞아요. 또 안 아프게 안 아프게 기가 막히게 때려줘. 자, 우리 얘기해 줘. 그 시조 옛날 시조. 시조 없는 소리. 시조 없는 소리. 뭔가? 목욕탕 소리. 어,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도 비슷했던 거네 그러면. 아, 이, 우리의 소리랑 좀 다르고. 한 소리. 아니면은. 해봐, 형, 해봐. 요즘 제가 저기 저 국악을 좀 공부하고. 경기 민요 이런 거? 아, 근데 국악. 국악은 돈이 돼? 되지 그거는. 왜냐면 국악 한 마당 하다가 돈 안 되면 또 와. 내가 볼 때 판소리 이거 내가 볼 때는 사흘 말입니다. 관도.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해. 아니 근데 일단 그 한 소리 들어보자. 한 소리만 배웠다니까. 남한산성 제대로 한번 들어주면 안 돼? 남은산성 올라가 그게 황년 바라볼 수진이 날지니 아. 해동 봄바람에 떳떳 저정 달새 아니라도 수진이는 이 동생들 알아? 아 솔직히 효민이는 알았는데 승이랑 세정이는 얼굴이랑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솔직히 공부를 좀 했어. 미안해. 요새 아니 요새 사실 하도 많으니까 사실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서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뭐.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나이 드세요. 그런 경우 많지지나. 이 친구들이 나를 모를까 봐. 아, 나는 알지. 예를 들어 뭐 가다가 어 승이야 오마이걸 팬이야 승이야 반가워인데 승이가 누구세요? 그렇지. 아, 알릴 수 있으니까. 옆조리자 어. 안녕하세요. 이런 게 몇 번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야, 나도.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럴까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때면 뭐 미용실이라든지. 그래서 서로 불편할까 봐 솔직히 나는 좀 피해. 아, 예. 그냥 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그냥 다니는 스타일이고. 에이, 근데 지금 희진이가 말하는 느낌 나도 뭔 줄 알아. 세정이 미용실에서 한번 본 적 있었는데. 너 그런 건 기억 잘하더라.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랑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탁 만나면은 할 말이 없어. 희진이 마음이 딱 그래. 아 뭔가 좀 이렇게 뭐 하기도 뭐하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오늘
형은 오늘 잘 부탁해. 얼굴 왜 이렇게 빨개져? 뭐지? 빨개? 어, 귀 빨개졌어. 그런 느낌 아닌데? 이렇게 빨개져. 미용실 얘기하는데 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냐고. 귀 한 두 달 만에 보는 것 같아. 아, 요즘 이제 우리 느껴지는... 계속 막 김보성형, 정형권형 이렇게 홍경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진짜 빨개졌어. 이번보다 야, 그래서 효민이도 요새 선배지? 많이 달렸어, 많이 달렸어. 아까 혜진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복도 같은데 잘 못 나가겠고 화장실도 잘 못 가겠고 창피하고 뭔가 그래? 어? 몇 년 차인데? 데뷔한 지 10년 넘었지? 10년 차. 근데 며칠 전에 그 있지라는 그 친구들이 인사를 하러 대기실에 왔어. 인사가 왔어? 왔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선배님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아 너희들이 더 예쁜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나한테 예쁘다고 해줬어. 아니 갑자기 야 갑분자. 아니 그러니까 왜냐 그게 자랑을 한다고? 아 갑분자가 아니고 효민이가 이제 선배니까 떼어놓고 칭찬이 느껴지더라는 거지. 인위적인 칭찬이. 아 선배. 자기들은 훨씬 더 예쁜데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냥 칭찬으로 이쁘세요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 말 맞아? 거지. 이 말 맞아? 아 자랑해.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지. 맞아. 나도 실물이 잘생겼다는 얘기 얼마나 칭찬 많이 듣는데. 난 못 들어봤는데 같이 대기실 쓰면서 3년 동안. 실물 난다 그러는 얘기 아니야? 실물 난다. 그거인 것 같아. 아, 저 진짜 실물 나요. 직접 보니까 정말 실물 나요. 근데 나 실물이 나요 이러더라고. 내가 올해 우리 회사랑 두 번째 재계약을 했어. 근데 왜 했을까? 다른 회사에서 이제 아이유 스카우트 하려고 1,000억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 소속사에서 1,000억 받고 우린 3,000억 더. 그래도 돈이야? 야, 야 형님 진짜 사이즈가 다르네. 야, 2조에 남는 사이즈야. 아이유니까, 아이유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아? 입에 담기도 힘든 금액이다. 여기 왕의 남자 있으면 저기 2조에 남자 있잖아. 회사 2조야, 2조. 네가 길치잖아. 회사 위치를 또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또 귀찮잖아. 또 길 알아야 되고. 아니 영철이랑 한 번도 재계약한 적이 없지? 나는 딱 끝나면 바로 딴 데 가. 나는 이런 분은 되게 웨스트 미국 마인드야. 재계약했잖아. 미국 마인드야. 어디 안 했어? 미스틱 내년에 오래 남았어. 아 그래? 재계약을 한 이유? 대표님의 어떤 말 때문에 하게 됐어. 딴 데 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너무 놀래가지고. 야, 잠깐, 그렇게... 이거 운혁이 아니, 형한테 그랬지. 이거 운혁이 형한테 들은 거 아니야? 다른 데 내년에 한번 나가면. 운혁이 형 영철이한테 제발. 딴 데 가라고 했어. 딴 데 가라고 했어. 딴 데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영화 친구의 장동건 형처럼 딱 너한테 백지 수표 낸 다음에 싹 돌린 다음 이게 어린기라. 괜찮다, 소독해. 영화 친구면 그거지처럼. 돈은 내한테 다 불고 충성은 딴 데 가서 하나. 막 죽고 싶다. 네가 누구라, 로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대표님의 이미지랑 좀 정반대의 사람이야. 어떤 성격이야? 촐랑촐랑? 우셨나? 울었네. 의기소침? 그러면 이렇게 의기소침? 아유 씨, 회사 나가면 저희는 다 무너지고요. 대표님이 천곡을 했어. 나가면 안 돼. 좀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데 난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비슷해. 진짜? 비슷해. 형큰 가까워. 난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하지만 네가 우리 회사에 남는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여사장이야? 대표님 여자분이셔? 남자분이셔? 아 남자분이셔? 지은아 더 좋은 데 가. 지은아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도 돼. 근데 아이유란 이름을 쓰지 마. 그렇지. 아이유란 이름은 내가 지은 거니까. 어디서도 쓸 수 없어. 커져버린 아이유 아니야. 그지. 감당이 안 되는 아이유가 된 거야. 사실 같이 크고. 나보다 더 큰 데서 네 꿈을 키워라. 비슷해, 비슷한데. 근데 뭔가 그렇게 딱 마침표가 있는 문장이 아니고 의문문이었어. 아, 정답. 내가 너한테. 내가 아이유랑 다시 계약할 수 있을까? 비슷해 정답! 지금. 정답! 호동! 내가 너라도 나랑 안 하겠다. 의문문이라고. 의문문이라고. 의문문을 몰라? 질문하라고, 질문. 의문. 내가 물어보 해야 돼? 지은아, 다른 데 갈 거니? 오, 되게 비슷해. 정답! 지은아 다른 데 갈 거니? 하지만 거기서도 아이유란 이름 쓸 수 없어. 지은이 이제 나랑 더 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지?
정답. 와 진짜? 정답이야. 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안 하는 것 쪽으로는 1등이시네. 함께 같이 together. 우리랑 안 할 거지? 라고 했어. 진짜? 어, 우리랑 안 우리. 할 거지? 어, 좀 마음 아프다.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는 이제 연습생부터 한 세월 이제 11년 이렇게 다 같은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단 한 번도 나한테 뭘 해내라고 푸시한 적이 없어. 그냥 방목형이었어. 항상 진짜 인간으로서 날 인간적으로 대해줬단 말이야. 내가 성적을 아주 못 냈을 때도 그렇고 뭘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데랑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 다른 생각도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딜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다른 데랑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날 설득을 할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야. 어 근데 잡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본인들끼리 또 지은이가 다른데 좋은데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잡냐 이런 식으로 그치, 회사 이미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끝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너의 뭐였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이 있다 말을 안 해요? 계약금만 왜 말을 못해? 돈 있을 만큼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시도 안 해보고 좀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마음이었어서 오히려 좀 마음을 좀 알게 된 계기가 됐지. 너 눈치 없이 재계약한 거 아니야?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어. 아이유를 이을 신인 가수가 이미 충청도에서 괜찮아요라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쪽에서는 괜찮을 생각이 없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요 아이유 괜찮은데 충청도의 아이유 충청도의 아이유 괜찮아요 지금 이 그 회사랑 재계약할 때 뭐 조건 또 다른 넣은 거 없어? 아니, 뭐 딱히 넣은 건 없는데 팀들 복지에 대해서만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계약 조건이었어. 와. 준기는 혹시 회사랑 계약을 할 때 뭐 특별한 조건이나 나는 지금 회사의 김종도 대표 처음 찾아가서 한 말이 내가 너무 상업적으로 길들여진 것 같다. 내가 원래 꿈꿨던 건 배우인데 저를 배우로 만들어 줄래요? 라고 했었고 그래서 계약 뭐 이렇게 뭐 재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오롯이 좀 그런 길로 좀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영철이 재계약할 때 뭐 조건 지금 생각해 놓은 거 있어? 있지. 뭐야? 1년에 노래 3번 내는 조건. 로엔가. 그러면 안 잡을 거. 로엔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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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혁이 형이 로엔. 야 영철이 형이 로엔 간다고 너네 대표님께 저 로엔 갈래요. 그럼 대표님 성향에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만약에 진짜 영철이가 온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되게 좋아할 거야. 왜? 진짜? 우리 회사는 저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의욕이 엄청 막 있고 자기 플랜 막 세워오고 이런 걸 엄청 좋은... 나 그럼 로엔 갈래, 내년에. 마리아 사장님한테 얘기해, 나 내년 4월 달에 미팅 한번 하자. 네, 언니가 기회야, 그것도 의욕도 어느 정도지. 애처럼 있으면은 회사가 지쳐. 아, 미스틱 날 너무 못 담아주고 있어. 내년에 가공돼야 되겠어. 엄청? 너라면 영철이를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너의 프로듀싱 실력으로. 나는 아직 그럴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래? 할 수 있어. 나 진짜 슬슬 내 마음 로엠으로 가고 있어. 그럼 만약에 앨범을 냈어. 뮤직비디오 찍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중 출연해달라고 그래. 우리 회사 식구들 챙기는 건 나는 항상. 이미 회사 식구 된 건가 봐. 만약에 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너는 영철이 때문에 장르를 트로트로 바꿀 자신 있어? 영철이랑 트로트로. 나랑 무슨 관계인데? 야, 야, 쟤는 장르가 다른 거 왜 그래? 그러면 준기 형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볼게. 영철이 형이 형네 회사 나무 간다고 그러면. 나무 액터스? 거기는 나 마음이 없어 지금. 야, 니들도 김치국 마시지 마.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있어. 나 지금 로엠이야. 이제 군대를 부산 구치소 나왔거든? 구치소? 어디? 부산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출신인데 서비스 계속 하다 보고 그래서. 교도관은 저기 어떤 훈련을 받아? 우리는 딱 1년에 한 번 사격하고 행군을 한 번 해. 그래, 나머지 364일은 재소자 관리를 하지. 그러면 그 진짜 궁금하다. 들어가! 조용히 해! 이런 거 해야지. 나오지 말라고! 그럼 대위들이 뭘 먹고 싶은 거야. 경교대 오징어 점 어디가 없어!
목소리 이제 커야 돼. 아, 제압에 기선제압에. 기선제압. 본능 충실, 이성 충실 형님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반말을 쓴다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순이 형 술을 마셨는데 아, 나 황순이 형님이 어떤 술 취하면서 좀 보고 싶은 거야. 뭐 하다가 김영철 씨일 수도 있잖아. 헤어질 때인데도 계속 김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김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십니까? 진짜 좋아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어? 와, 누가 이거 주제는 술 마시는 데도 계속 진행을 해. 평상시 주 몇 회 정도 술을 드십니까? 와, 누가 이거 진행을 하면서 영철이 날 잡았다 오늘. 그러면 그랬겠지. 어, 영철 씨 위스키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얘기했겠지. 누가? 김영철 씨. 저게 원본인데. 나도 모르게 영철 씨 위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아, 웃겼어. 근데 형, 화면 할수록 점점 김희애 누나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경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정이에서 이번에 수경이의 별명 황걱정이라고 해서 황걱정. 황걱정. 임걱정은 아는데 황걱정은 처음 아, 정우철 님. 나는 조금 성격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 아, 진짜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데도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어. 진짜? 그래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나한테 지난주에 장문에 문자가 온 거야. 근데 문자도 보통 영철 씨 녹화 잘 부탁해도 되잖아. 영철 씨 오늘 아침 라디오는 잘 하셨는지. 맞아, 맞아. 나 그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아는 형님 녹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실수였다, 큰 실수. 영철 씨 수정이랑 나가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간생심 제가 프리를 맞아, 언간생심. 저는 장기도 없고 기도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수정이랑 밤새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절대 누가 되지 않게 피해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문으로 진짜 계속 끊으려고 그러면 영철 씨의 노래를 할까요? 나도 그랬잖아. 내가 수영이 기억나? 아, 그냥 수영이 형 짜서 둘이 다 같이 노래 부르든지 해야지. 아니요,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모자라서. 아, 그러면 댄스! 그랬더니, 아, 춤실력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냥 아는 형님 멤버들이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해야지. 아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이거 하면 안 한다고 정확히 안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랬더니 내가. 제가 운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지, 하는 블랙박스 진짜 심한 치우며. 경우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어 이거? 아, 미친 놈도 아니고 미치지 않았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야. 이것도 아니면 그 톤에도 웃긴 거 이제 끼어들지 마. 민민팀부터 시작! 사랑 해 그렇지! 다음! 행 복 해 오케이! 자 다음! 고 난 난 길 백숙에서 고마워 난이라고 뭐야? 야 고마워가 아니라 고난이 나온다 고 난끼 깜짝 놀랐다 고난이야 고 마 우와 그렇지! 시작! 미 안 그렇지! 화! 가! 가! 나! 영철이가 잘해야 돼. 영철이 잘하네. 아, 중요한 역할이에요. 영철이 형, 형이 팝송 하나 불러줘. 내가 얘한테 갑자기? 영철이 형. DANG 불러주세요. DANG, DANG. 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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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진짜 이제 우리 누나 고마워. 그럼 로제는? 그러면은 언니가 만약에 패널로 나가면 나는 연애 참견에서 연기하러. 너 연기하잖아. 장훈아, 아니 드라마 연기한다는 얘기. 야, 울겠다, 울겠다. 야, 장훈아, 야, 내가 이거를 가서 제작진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 장훈이가 가서 제작진한테 아는 형님 보라고 애들이 연애 참견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작진들이 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를 들어 안 내보낼 거야 방송. 형은 진짜 여기 안 내보내. 형은 열불이 터지는 거지. 이런 부탁은 잘 안 하거든. 근데 오늘은 이 좀 내줘. 아니 근데 자 봐봐. 우리 제작진 손으로 좀 내줘. 그럼 가기 전에 그러면 아이 컨택트 한번 하고 한번. 아니지. 너희들 아빠가 좋아할 만한 도시어가 한번 나와. 자 우리가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자. 지금 로제하고 제니가 연애 참견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가고 싶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 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도 나갈래. 아유 진짜. 나와주면 안 돼? 안 돼. 진심이다. 이게 뭐야? 왜냐면 지수가 장난이 아닌 게 지수가 사람들의 해를 들이다 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극을 하고 있는데 영철이만 진심이었어. 아 너무 그래. 진짜 배기로. 사투리 장난 아니야. 원래 고향이 대구야? 어 원래 대구야. 땅 말을 떨어졌네. 그럼 지금 연기할 때 대구 사투리 자연스럽게 쓴 거구나.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를 배워서 하면 자꾸 좀 이상한 게 있어. 보통 뭐 내가 너가 키워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너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 보통 엄마들 이렇게 연기하잖아, 응. 진짜. 근데 서울 사람들 연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너희들은 내 마음을 와 그래 모르는. 아 누가 경상도 보고 저렇게 말을 해. 아, 진짜로? 왔다 야, 콩 잡았네. 야, 나팔바지. 야, 사진을 언제 찍은 겁니까? 이때가 새 기억을 아마 3, 4살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집이 시골집인데 와, 눈물이 쏙 들어갔네. 아, 그래갖고 나중에 사진 찍으면서 제작진들 나는 묻더라고. 왜 이렇게 뽀시 분홍하지? 사진으로 저렇게. 야, 아니 74년생 맞아? 왜? 몇 년도 그런 거 보는데? 너 어렸을 때가 저렇게 저런 옷 입었나? 어? 작은 아주머니 같아. 약간 미용실 같은 거 경영하시는 키 작은 아주머니. 시리얼은 중국어로 얘기해 봐. 할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你好。我是多顺，我在学习韩语，请多关照。 아, 직도 또 가자. 보통 관짜오 관짜오 된다. 이 형 중국말 나오니까 지금 꿈틀꿈틀. 굉장히 유용해. 다시. 잘해. 대머리 챙겨주라. 아니 그래. 국제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쪽이 다 있다. 한쪽이 다 있습니다. 아 김영철 동무. 김영철 동무. 잘 불렀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잘하시라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광고 있어. 너무 좋아하는 표정 봤지? 정우라는 표정 봤어 지금? 그렇죠.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라요. 어떤 노래를 원하십니까? 해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북한하는 그 빨래는 안양내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북대에서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속이 빨래하는 안양내 손이 싫어 보여. 그때가 쏘도 와준다고 말했었죠. 지금 바라도 우리 가요. 지금 바라도 우리 가요. 지금 바라도 우리 가요. 빰빰. 북한에 있는 노래입니다. 빨래하는 우리 친해, 둘이. 둘이 어찌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아 그건 아직도 가져가자. 아 친구 사이니까. 그래서 그 희철이 집에 고양이가 보라고 오는데 안 짖더라고. 고양이가 왜 짖어? 고양이가 헷갈려. 기범. 안녕. 체리. 고양이가 어색해하지 않네 보라고. 어머 고양이가 이봐봐. 아, 야 얘 안 도망간다 희철아. 고양이가 왜 짖어? 그만해도 정말. 형! 두 번만 하라고. 동무!
동물. 북한 고양이는 어떻게 짓습니까? 영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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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잘한다. 또 좀 쉬어야 되겠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쉬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따로 밖에서 본 사람 없어 혹시? 다른 사람들. 나는 보진 못했는데 듣고 있어. 어 누구? 어? 영철이 라디오. 이렇게 라디오. 그럼 넘기고 또 다른 사람. 아 근데 안철이 네가 라디오 매일 들어? 일찍 일어나는구나. 진짜 일찍 일어나. 아침형인가? 아침형인가? 아침 일부러 그럼 107.7 주파수 맞고 듣는 거야? 이제 차 이동할 때도 그렇고 딱 그 시간에 항상 그 주파수를 이제 매일. 오늘부터 계속 섭외 간다. 큰일이다. 계속 무서운데 이거. 걱정이다, 걱정이다. 어떤 게 철파임? 철파임의 김영철과 지금 오늘 아는 형님에서 봤잖아. 아는 형님의 김영철 어때, 태연아? 프로 아마추어인데? 미미 약간 한숨 쉬는 느낌인데? 나는 걸크러쉬를 꿈꾸면서 사실 엄청난 연습을 했는데 오마이걸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날개를 달기 시작하고 처음에 귀엽게 화살을 쏘기 시작하고 맞아 맞아 살짝 설레었는데 그거는 괜찮아 너무 좋지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큐피드 헤이 hey, 큐피드 샷 마 하트 이렇게 양갈래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힘들어서 일으켜 터프한 스타일이죠 무어먹는 거 확 무어먹는다? 아니 노래는 너무 좋은데 왜 꼭 그렇게 불러야 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보라 맞아 맞아 영철이 아직도 증상이 남아있네 거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며칠 지났어요 컨디션 회복 안 됐어요 앞머리도 그렇게 오늘 뭔가 있네 새로운 증상 아니야 달기도 그냥 좋네 피바이러스 근데 1년까지 밥 먹을 텐데 종민이 형 말기 잘 못하는 거 알지? 종민이 형 밥 먹을 때 많았어 새벽 밥 먹을 때 호동이 형 그냥 15초 만에 종민이 때문에 화나 종민아 콜라 좀 주가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기 종민이 형 콜라 있었어 종민아 콜라 좀 주가 그랬더니 종민이가 뭐 달라고? 콜라 그 앞에 콜라 콜라요? 지금요? 아니 언제? 콜라 지금 달라고 했잖아 나도 가시는데 내가 뭐? 종민이한테 화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호동이야. 실제로 둘이 얘기 많이 해. 장난 아니야. 나 사쿠라 씨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녹화해 얘기하고 있어. 왜 사쿠라가 아니었어? 망통이었나? 사쿠라 씨는 분명 강호동 씨와의 친분을 과시했지만 네, 맞아. 사실 강호동 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거짓말이 구라데스까? 꾸라의 주방. 제일 기억에 남는 팬. 제 팬. 안 돼서 뭐 하냐고. 네. 야, 안 돼서 뭐 하냐고. 네. 야, 너네 솔직히 네. 웃는 타이밍이 조금 웃긴 했는데. 야, 진짜 야, 이런 사람한테 말로 일본 사람 두 명 웃었잖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에서 나도 기억나서. 99년도 성룡 생일 파티 초대됨. 우와. 이야. 야, 공항에 차를 보내줬습니다. 와. 자, 어떤 분들 초대됐나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추룡, 종초홍, 알란탐, 장국영, 원표. 원표. 한국 연예인은 유일하게 이상민 씨만 있었나요? 전 저도 있었습니다. 영철아. 야, 김우룡, 영철아. 아, 진짜. 난 다른 나 뭐 김인선 이런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아니 김인선 씨도 성룡 씨랑 친하다며 그래서 난 그 이후에 이제 김인선 씨가 초대가 됐죠. 나는 적당히 좀 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일주일에 딱 한 번 에스테틱을 다녀. 거기 가가지고 딱 두 시간 동안 얼굴 등 전체 관리 쫙 다 하고. 아니 그 마사지로 다 푼다고 다리 이렇게 전신을 다 푸는 거. 그러니까 몸에 난 독소가 없어. 얼굴에 독소 없어 보이지 않아? 너는 그래 다 풀었는데 이제 저주를 풀어야 돼.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 엄마한테 가면 돼. 마지막 한번 풀면 돼. 아 그래? 그럼 매니저한테 좀 연락 좀 하라고 방송에 너무 안 나와. 내가 이것만 하는 거야. 섭외하지 마세요. 다른 방송국들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난 라디오랑 아는 형님만 할 거라고. 섭외. 아니 욕심 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싶어.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어. 아이 그 좀 다 맞아. 안 나갔어. 진짜. 이거 진짜 팩트인데. 난 싸운 사람이 없잖아. 이거 영철이랑 나랑 같은 회사잖아. 내가 물어봤거든. 영철이는 근데 요즘 왜 아영이랑 라디오만 해? 그랬더니
영철이 형이 의외로 다 까요. 까다롭대.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이게 와도 누구나 거기 누구 나오죠? 안 해요. 안 해. 촬영 몇 시간이라고요? 8시간이요? 안 해요. 거의 헐리우드 수준의 딱 느낌이 있다. 제가 가면 대기실에 샴페인 한 대 놔주시고요. 청담동에서 편하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니가. 아. 뭐 하는 돈은 좀 있어? 깜짝 놀랄걸? 아, 욕심났다! 아, 욕심다! 궁금해! 편안하게 하는 거 안 보여? 욕심난다, 욕심나. 진짜 영재야, 너 이불 타고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만 안 나간다, 아이 컨택트는. 리얼로. 안 나온다고? 리얼로. 그러면 네, 근데 그, 그 코미디 프로니까 신서유기는 진짜 꼭 한번 같이 하자. 그건 생각 좀 해보자. 나의 유명 되게 좋아해. 유명 PD 좋아해. 유명한 PD를 다 좋아해. 나 영석은 나 왜 선대 안 한 거야? 뭐 이게 조건이 뭔데? 이우중 작가, 이우중 작가 너 좋아해. 야, 진짜? 야, 좋아하기만 하는 거야. 왜 웃으냐고. 형, 테라 누나 너무 좋아한다, 형. 봉준호 감독님한테 캐스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잘해야 되는 거야? 형 캐스팅 되려고? 아니, 네가 왜 관심이야? 아, 형, 아니, 근데 영준아. 그럼 마인드 탐난다. 그치? 오, 진짜. 아니, 대체 봉준호 씨 뭘 보는지. 영철이 김수현 선생님 사단 아니야? 김수현 사단이야, 김수현 작가님 사단. 사기작이 없는. 진짜 근데 드라마 끝나고 선생님이 딱 나한테 그랬어. 다 칭찬하는데 선생님 저는 좀 못했죠 했더니 아니야 영철아, 곧 잘했어 너도. 영철아, 에피소드는 얘기하지 마. 잡고 이렇게 피시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궁금했어요. 내가 상견례 프리패스상 이런 말을 사실 종종 듣는데 아 맞다. 아, 맞아. 그걸 들을 때마다 난 무슨 생각이 들까? 맞아, 상견례 프리패스상. 아니 상견례 이거 어때? 장인 장모님 날 좋아하면 뭐해? 정작 걔가 날 좋아해야 되는데 걔가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여자친구. 어? 정답이야? 정답인가 봐. 정답이면 정답을 하면 안 돼. 왜? 어, 정답이야. 너 이상한데. 장인 장모님이 좋아해주면 뭐해? 형도 프리패스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어. 여자 집안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프리패스. 안녕하세요. 패스. 지나가세요. 패스. 영철이 형은 약간 노루 패스 상이 있어요. 노루 패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노루패스다. 그리고 비투민은 너네 출연료 너무 비싸서 안 돼. 네. 우리는 봐봐, 호동이 형 회당 3억, 이수근 200, 서장훈 100, 이진우 100, 100, 형 10만 원, 나 100만 원. 여긴 돈 내고 들어오고. 나는 출연료 매주 내잖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이야? 영철이 형 20주년 축하합니다. 어, 나 20주년인 거 뭐야? 선거 20주년인 거 뭐야? 결혼 20주년인 거야? 뭐가 20주년이야? 뭐, 아, 생일이 아니고? 영어 배운 지 20주년? 아, 니네 어떻게 그걸 모르냐? 형 왜 이렇게 길어? 아, 영철이 데뷔 20주년! 그래.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아, 영철이 형, 왜냐면 99년도 개그 콘서트 그때 맞아. 데뷔하고 오늘 20주년이잖아. 아, 의미 있는 날이네, 오늘. 진짜. 야, 영철이 20주년이면 한참 후배네. 여기서는 20주년 갖고 뭐 할 수는 없어, 사실. 아, 아, 그래도 20년도가 꾸준히 사랑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거고. 감사 인사해라. 그래. 어, 진짜 20년 동안. 아니, 그러지 말고 호동이가 대신 한번 해줘. 감사 인사를. 왜? 얘 대신. 어, 대표로. 그래, 대신 한번 해봐봐. 또, 형이 한마디 해줘, 진짜 진지하게. 아무튼 20년 동안 진짜 사랑을 주셔가지고 영철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 20주년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아무튼 예, 이 사랑 저희들이 보태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해외 진출시키겠습니다. 진출해야지. 우리 제작진들이 다 박수를 치지. 미국 진출. 우리 학교에서는 단계가 너무 큰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반드시 해외 진출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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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듣지 마! 라이브가 제일 이뻐요!
신봉선 씨. 야, 우리 라이브들 말해 아무도 말하지 마. 라이브 잘해요 조용히. 나 오기 전에 나의 라이브 우리 집사람 챙겨 왔어. 라이브 짱. 조용히 라이브 얘기해. 눈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몽골가 몽골. 몽골 나 9.0 만났거든. 저기 뭐였더니 말 세 마리하고 네, 얼룩말 두 마리. 9.0이었어요. 내가 몽골 가는데 그분이 말을 때려가 저는 눈이 9.0입니다. 9.0이 어딨냐고. 사람 내장도 보이겠다. 진짜 내장까지 보더라니까. 있어. 영철이는 자신의 한치 앞을 내다보길 바래. 아니 근데 9.0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마침 너희들 다 와 있었구나. 너희들 위해서 내가 꽃을 사왔어. 사왔어?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알아? 꽃잎 말이지. 노란 꽃은 뭐지? 이 꽃은 프리지아야. 프리지아. 프리지아. 프리지아의 주인공은 장훈이. 아, 왜 지금 프리한 생활을 하니까인가? 아니야. 프리지아의 꽃말은 자기 자랑이야. 와, 자기 자랑. 네가 완전히 자뽕이잖아. 근데 이 프리지아의 숨겨진 꽃말이 뭔지 알아? 몰라. 새로운 시작이야. 드디어. 새로운 사랑하길 바래. 아, 감사합니다. 다른 만남을 위해. 야, 너무 이쁘지 않냐? 그게 뭐지? 예쁘다. 하얀 목련. 벚꽃의 주인공은 희철. 꽃말이 정신의 아름다움이야. 너 이제 외모를 가꾸지 말고 네 정신을 가꾸라고. 엉망정... 아니, 안 된다. 엉망진창? 그것도 못 살리고. 알아들었어. 야, 정신의 아름다움이야. 김희철 벚꽃.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는 갈아 먹으려고. 매 아니야 매? 사랑의 매? 회초리 회초리. 아, 이거 진짜 우엉이야. 우엉. 상민이 근데 왜 나 꽃이 아니야? 이거 꽃말이 뭔지 알아? 괴롭히지 말아요. 진짜 누군지 몰라도 상민이 괴롭히지 말아요. 그분들이 주는 거야. 자 마지막 나야. 너무 먼지 뭔데요? 대판도 또. 아니에요? 근데 이 꽃이 예뻐. 옥자마. 옥잠화? 옥잠화 이름이 뭐지? 옥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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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이 거야. 나 왜 옥잠화야? 꽃말이 뭔지 알아? 하지마 근데 뭔가. 조용. 옥잠화 조용. 영철아 앞으로 옥잠화. 그냥 아무 뜻이 없이 그냥 꽃말이 조용이야? 아니 근데 갑자기 꽃을 왜 주신 거야? 고마워. 아니 그냥 왜냐면 마무리 선생하는 봄이잖아 그야말로 바야흐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봄비가 봄을 재촉했고 아, 꼬달래기를 이게 꼬달래기 있어 좋아한다 노래 제목도 잘 지어야 돼 김희철! 제목도 잘 지어야 돼 김희철! 깜짝이야 너! 너 감동이야! 너 네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난 몰랐어 네가 날 괴롭히고 못 사게 굴었던 그 애정 표현이었어? 뭘 봐? 아, 얘 진짜 와서. 아수라 백장 아니야, 아수라 백장. 이야. 경훈아, 왜 휴지를 닦아? 침을 한 사발을. 침을 여기다 한번 닦아.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새로 앨범 나왔잖아, 너. 아, 그지. 이거 보다가 내 땡스톱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우리를 진짜 친형으로 생각해. 진짜? 아, 가족으로. 너만 빼고. 멋있다. 읽어줘. 뭔데 나 내 얘기가 없어 아니면은. Thanks to 새로운 행복과 즐거운 삶을 안겨준 아는 형님 제작진들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아는 형님도 나한테 고마울 테니 서로 서로 쌤쌤. 리액션 껐다고 해라. 미철아, 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야. 형은 늘 아주 존중해. 라며 엄지척 해주며 우쭈쭈 해주는 아는 형님의 맏형 강호동. 언제나 내 의견에 동의해주며 흐뭇하게 날 바라보지만 사업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며 말리는 이사님. 좋은 말이에요. 캬캬캬캬캬캬캬 야 이 미친놈아. 캬캬캬캬캬. 날 정말 예뻐하고 최고의 리액션을 해주는 서장훈. 그리고 김영철. 애들이 진짜 포함이야. 모든 것에 있어 정말 존경하고 배울 게 많은 이수근. 어제도 게임하고 잤어? 내 일상을 물어봐주고 내가 방증됐을 때 어깨를 툭툭 쳐주면 날 감싸 안아주는 형 같은 동생 민경훈. 끝이야. 아니 왜냐면 승자가
영철이 형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야, 중간에 야, 근무 김영철이 뭐니? 내가 진짜 듣다 이름을 안 잊어먹은 게 다행이지. 야, 뭐라고? 야, 전부 다 수식어 문장이야. 석줄 넉줄 되는데 뭐 크크크 해주는 뭐 서장우 그리고 김영철 이게 다잖아. 아! 당갑 김영철 언제나 내 옆에서 든든한 샌드백이 되어줘서 고마워. 뭐야 또 있어? 끝까지 안 쓰고 녹화 때 얘기하려 했는데 아무튼 카메라가 꺼졌을 때 형은 강호동, 진동엽, 유재석, 슬그머니 김희철이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짝이야. 이거 엄청 기네. 이게 뭐야? 야 이거는 호동이 형이 형 민망할까봐 지어서 한 얘기 같아. 아 진짜? 난 저런 말을 쓴 적이 없어. 아 진짜 농담하지 말고 진짜 썼어 안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이게 제일 길어요. 영철이 형. 아는 형님이 없어서는 안 될 계륵 같은 존재지. 그렇지. 어쨌든. 우리 저것도 있어. 우리 어디 음원 사이트에서 형 트로트상 뭐 1등이고 우리 나비잡 1등이더라. 진짜? 요즘 어디서 만나자. 좋은 일만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 진짜 고사담을 했거든. 진짜 명언이다, 명언. 이럴 때일수록 긴장하고. 건강 조심하고. 아니, 끝나지 마. 바다는 신곡이 언제 나와? 왜냐면 영철이 형이 맨날 바다 누나 노래 나오면 자기가 따라 불러가지고 모든 창법이 다 바다 창법이야. 아니, 근데 실제로 난 듣고 싶었어. 나 근데 감싸 안으며. 감싸 안으며 매니아. 해봐. 감싸. 얼굴로 부른다, 얼굴로 불러. 근데 이거 잘 부르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너무 높은 거. 원래 키가 라, 라 그건가? 잠깐 영철이가 더 높은 거 같은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원래 키가 이게 맞아 영철이가 맞아. 내가 어떻게 날 보내? 오, 야, 난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날 보내? 오, 됐어. 약간 위험한데?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날 보내? 가성으로 가도 되잖아. 가성으로 나 어디야? 나 어디야? 당황한 것 같은데 저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오. 야, 긴장 풀어. 야, 우리 서각구야. 야, 우리 서각구야. 긴장 풀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났어. 벌써 났어. 일단 났어. 뽑은 거야? 죽어도 못 보내. 와 이 여자가 진짜 날 떠나는구나 느낌이 왔어. 영철이는 처음부터 진짜 가면 안 되는 운만 잡아가지고 운만 잡아가지고 죽어도 너한테 질렸어. 꼴보기 싫어. 찾지 마. 싫어. 찾지 마.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나 그 니네는 고음 때 못생기게 부르잖아. 우리는 원래부터 못생기게. 그래. 나는 부담이 없잖아. 아니 진짜 아니, 영철이가 진짜 지랄 애들 하네. 영철아 너 되게 지랄 애들 하네.
진짜 지랄을 시켜. 진짜 지랄을 해. 잠깐만. 아니, 내가 볼 때 얘네들은 이미 영철이한테 진 것 같은데. 마지막 거 해봐. 이거 지금 마지막 거 해봐. 마지막 거. 말이 많았어. 잘해야 돼. 반개 더 올려. 반개 더 올려. 출근하다! 우와, 이게 정말 이기려고. 근데 둘 다 진짜 이게 하반이에요. 노래 잘하는 하반이네. 야, 내가 옛날에 대학 입시 보는데 그 심사위원이 그랬어. 하반이 되게 구강 구조가 진짜 노래 잘하는 구강 구조라고. 그래서 믿고 있어. 노래 잘하지. 축축축축축 죽어도만 보내. 내가 어떻게 날 보내. 내가 어떻게 날 보내. 네가 이긴 걸로 해라. 네가 이긴 걸로 해라. 잠깐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야, 원래 영철이가 여자 사랑하는 여자는 죽어도 못 보내지만 넌 쿨하게 보내줘. 영철이 쿨하다. 영진의 스탠바이 시간보다 늘 30분 혹은 1시간이나 먼저 오지만 녹화 들어갈 땐 가장 늦는 강호동과 스탠바이 시간은 항상 늦지만 녹화장엔 빨리 들어오는 서장훈과 김희철을 고발합니다. 누가? 아, 신병보. 아, 이 세 분 때문에 아마 이 녹화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같은 지각인데 누가 더 나쁘냐? 그렇지, 그렇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자료를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비율 몇 대 몇 가는 건가? 사사. 자, 우선 피고 강호동 씨는 이 건물에는 일찍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스튜디오는 늦게 온다는 거죠. 오, 맞네. 예. 거기에 대해서 자, 누가 신문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먼저 네.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변. 민변 몇 개야? 자, 하겠습니다. 무시하네. 자, 강호동 씨.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스탠바이가 12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 11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시네요. 한 시간 전에 와서 공개 적응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출연자에 대해서 네. 또 공부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갑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1시 반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일찍 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이 출연하는 게스트에 대한 분석입니까? 대기실에서 식사합니다. 대기실에서 식사합니다. 무슨 말에 대한 말이야? 그러면 오늘의 프로를 위해서 일찍 와 있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식사를 위해 그냥 먼저 왔을 뿐입니다. 그렇네. 자기의 목적과 이득을 취하러 왔을 뿐 공익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장님,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야, 날아다니네, 날아다녀. 야, 법정입니까? 날아다니네. 당신은 법정 유죄 속이에요? 왜 법정을 제 집처럼 합니까? 역시 이겨남자. 주장은 좀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찍 왔다 이겁니다. 근데 왜 늦게 입장을 하는 겁니까? 혹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빙고! 주인공병! 그렇게 하는 겁니까? 코평수가 넓어졌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본인은 로봇입니다. 로봇?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먹어야 합니다. 저기는 굉장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식사를 따로 안 하십니까? 저기 가정까지 들추지 마세요. 형수님께서는 아직도 아는 형님의 하루에 12시간 녹화로 알고 계시던데요. 15시간도 알고 있습니다. 15시간 잘 잤습니까? 대부분 새벽 2시에 끝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나 왜 아는 형님이야? 1박 2일 촬영 하잖아요. 그리고 이래서 모르겠다고. 이진호 변호사는 할 말 없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솔직히 존경하진 않습니다. 네. 시작부터 거짓말을 해. 시작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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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리인, 대리인. 재판에 선입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 감정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재판을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프라이야? 저도 늦지 않게 옵니다,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전에 꼭 옵니다. 오. 근데 녹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 음식들이 옵니다. 중국 먹어야 되는데 외부 음식들이 오면서 거기서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야? 도시락도 먹는데 추가로 외부 음식이 옵니다. 찐이네, 대기실에서 먹는 그 맛이 일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달라고 합니까? 제가 제작진의 어떤 도시락을 두 개를 먹습니까? 주어지가 하나 먹고 제가 제 삶으로 제가 제 도시를 충당해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네. 늦게 그거 먹느라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 덧붙여서 강호동 씨가 일찍 오는 이유는 오늘 녹화에 대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번아웃이 빨리 옵니까? 에너지 보충을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번아웃이 빨리 와요? 과다 임량 흡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판장님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판이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이번엔 피고 소장훈과 그다음에 김희철 피고 양쪽 피고에 대해서 공격하시죠. 강호동 씨 측 대리인, 진정한 대리인 1577의 이수근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대리인.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은 강호동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네. 이건 약속이거든요. 약속. 일찍 오는 사람한테 죄를 문다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휴. 지각은 약속을 어긴 겁니다. 네. 30분 늦게 와서 일찍 스튜디오 들어온다. 난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늦게 와서 먼저 들어온다. 제작진 불안해합니다. 작가님들 언제 와? 몇 시 그렇죠. 어디 도착했대요? 이런 통화를 왜 굳이 해야 됩니까? 들어와서 밥을 먹든 똥을 싸든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오빠 들어가면 발로 몇 번 차면은 깜짝 놀라서 움직입니다. 안 오면 이거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늦게 들어오잖아요.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를 늦게 시작하잖아요. 숨어 있거나 위치가 확인 안 된다면은 제가 이해합니다. 뻔히 나가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녹화 들어갈 때 됐습니까? 됐습니다. 형님 들어가시죠. 한마디라도 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가? 왜 안 가? 안 가면서 눈으로 보지 않은 걸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어떻게 예능을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예능을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몇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컨디션이 하루의 그 예능이 전체 재미 전체 예능이 그렇습니다. 과연 잘 된다 안 된다를 한가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의 컨디션 저는 예전에 강호동 씨와 함께 할 때 네. 녹화를 하루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녹화를 하루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차 앞에서 그가 내려올 때까지만 마냥 기다린 적도 있어요. 네. 프로페셔널함을 평소부터 추구하는 강호동 씨의 그렇죠. 컨디션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누구의 대리인지 좀 헷갈립니다. 아니 그러면 김희철 제가 보태겠습니다. 같이 대기실을 쓰죠. 네. 우리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제작진이 와서 작가님이 와서 대본 리딩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꺼번에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어! 네. 리딩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방송을 그렇게 리딩을 해요! 저희 측 대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열심히 하는 거라 대본 리딩할 때 왜 자꾸 이영자 선배님 에피소드를 합니까? 넌 빠져있게 아니 강호동 씨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생방이라면 지금과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생방이면 강호동 씨가 더 유리하겠지요? 생방 전에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럼 뭐합니까? 생방에 뭐 들어오지 아니죠. 그건 약속이니까. 이거 예. 시청자분들 왜 우리는 뭐 방송 한 다음에 옵니까? 녹화라는 게 스탠바이 12시 반이라면 이건 헐리우드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저기 미안한데. 헐리우드 그때 헐리우드로 가요. 제발. 왜 여기 있습니까?
겁니까? 헐리우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시안이랑 가까운 이웃도 없어요. 못하겠어. 얼마나 지금? 네. 자, 영철아 잘 지냈어? 너 또 왜? 잘 지냈지. 아, 예전에 영철이한테 내가 쑥스럽게 인사를 한번 했었는데. 아, 음악방송 MC 했었죠. 네, 그때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뒤에서 어허. 작가님한테 내 욕을 좀 많이. 영철이가 밖에 나가면 진영이야. 아니, 아니다. 아니 이제 얼천도 모자라가지고 영철이도 애들 잡고 다니는 거야? 아니 형 영철이. 가수로는 갓세븐이 형보다 훨씬 선배야. 아, 인사 앞으로 똑바로. 진영이 잘했어.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 너 오늘 합격이야. 무슨 컨셉이야? 아 맞아 형. 아니 이 형이 이거를 진영이한테 야 내가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인사 제대로 해서 내가 너 뒤에서 욕한 거 그거 아는 형님 나오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 했어 안 했어? 똑같이 말했어. 아는 형님이면 나 믿고 오면 된다고.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분량 뽑아낼 수 있다. 방송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초반에 너도 분량 좀 뽑았잖아. 어, 진영아 방송으로 확인해봐. 장래희망은 다 같이 JYP 대주주가 되고 싶다고 하고 멤버 중에 한 명은 우리 JYP의 대표가 되고 싶다고 하네. 그럼 이름도 바뀌는 거 아니야? JYP가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진영이가! 그 이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네. 사람 삼속 받겠다 야. 근데 알아야 될 게 JYP 본명이 임재범이야. 임재범. 어 임재범. 그럼 잭슨은 마이클 잭슨이야? 와. 별로 안 느껴. 알아. 좀 전에 좀 전에 진영이 형 얼굴을 나중에 꼭 잡아줘. 놀랬지. 많이 놀랬어. 왜? 그럼 잭슨은 마이클 잭슨이야? 와. 별로 안 느껴.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웃고 있었잖아. 계속 좀 전에 진짜 그 수계 표정 있잖아. 케이팝스타에 두고 나왔는데. 아, 정색하는. 못했을 때. 아니야. 거의 그 정도였어? 떨어지는 점수? 아니 나는. 아니 나는 그래도 자기 직업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유지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너 지금 드림을 자꾸 쳐야 돼. 나도 매주 하나씩. 컨셉이지. 내가 호동이 형을 진짜 좋아하지만 신형으로 삼기는 어려운 결정적 이유가 있어. 오, 이거 어렵다. 문제가 뭔데? 아, 그런 거 아닐까? 아까 장훈이가 얘기한 거 그런 건가? 어, 계산적인 거? 야, 그러면 야, 정답이 나왔잖아, 아까. 신형으로 두기엔 내가 너무 정답했네. 너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나를 만나줄 것 같고. 오, 막 인기 떨어지면 떨어지면 나를 막 무시할 것 같고. 야, 뭐 그런 건가? 내 마인드가 그냥, 비즈니스라고? 아야 그렇다고 하길래 장훈이. 정답. 결정적으로 성이 달랐어. 재밌어. 왜 광시고 솜시고. 아니 이게 진짜 진영이 되려면 이게 바로 19년 차. 몇 년 차지? 19년 차. 19년 차 개그맨의 내공인가? 나니까 하는 거야. 너 태양 갑자기 물을 마시고 그래. 태양아 오늘 뭐 답답하니? 어, 태양이 꼭 욕하고 싶으면 물 마시더라고. 태양아 왜 생각보다 실명이야? 어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아. 어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아. 좀 쉬어가자. 민호가 예전에 통통했어. 어 그래? 살짝 씻을 때 체격이 호둥이 좀 동글동글했기 때문에 먹으면 찌릿찌릿이야. 근데 내가 맛있게 먹다 보니 카페 있으면 그 참깨 두 비린데 어려운 거야. 어렵긴 하지. 아니, 어때? 됐어. 여기도 더 했잖아. 근데 왜 친형으로 삼고 싶어? 야, 그래 그 이유를 물어보자. 아이고야. 그래 안 삼고 싶냐? 아니 그냥 생뚱맞으니까. 야 너는 호동이 진영 안 사고 싶어? 나 친형 있어. 그래. 진영이는 내 맞지 아니. 하지만 있어. 진영 사고 싶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줘. 아 호동이 형은? 세 가지를요? 세 가지 너무 많나? 근거 한 개만 얘기해 근거. 지금... 형 나는 형이 야 진짜 힘들 텐데. 안 물어본 거 같은데. 그럼 난 안 할게. 난 안 할게. 나는 나도 진행됐다 그러면. 네 진영 된다는 건 상상 한 가지가 있어. 아 나도 됐어. 아 좀 털려. 아 씨. 나만 생각했어. 아 됐어 안 해. 씨. 아. 친척으로도 생각해보지겠다. 친척도? 아 씨. 학창 시절에 좀 특이했던 연애 경험 있어. 어? 어떤 경험일까? 연애? 몇 살쯤? 중학교 때야. 오, 중학교 때 여중 나왔어? 아니 남녀공학. 공학. 아, 한 반에 다섯 명을 만났어. 특이하게. 아니야. 대충치가 인기 많으니까. 어, 그렇지. 아, 순수한 그건데, 어. 특이한 정답! 나 옛날에 그랬거든. 나는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채팅은 기가 막혔거든. 하두리 이런 거. 그래서 이 채팅으로만 만나는 거야. 하두리 채팅으로만 여자랑 얘기하고 여자는 그치 비슷하지. 자 아담이랑 사귀었어 아담. 사이버 가서 아담. 근데 어느 날 바이러스 걸려서 쓰러졌어 아담이. 아니. 아담이랑 펜팔로 정답. 펜팔로 한 5년 뭐 이렇게 이쁜 아저씨랑 아 화상으로만 서로 만났어. 영통으로? 아 영상 통화? 화상 아니야, 채팅. 되게 비슷한데 캠! 다 때리고 올게. 때리는 거 없죠. 톡! 만나진 않고 톡으로만 연애하고 톡으로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톡으로만 중학교 톡으로만 있었어? 연애를 했어. 오케이? 그리고 톡으로만 했으니까 어떻게? 어때? 그 우리 정답! 정답! 얼굴을 모른 채 사귀었어! 뭐라고? 톡으로만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게 톡! 불러줄래 마이 네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어. 제작진한테 내가 미리 선전포고하는데. 선전포고까지? 내가 그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문제를 맞히려고 그렇게 돼. 네. 이제 안 할 거야? 문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맞히지 않게. 그럼 너 이 수업 시간은 빠져 있는 거 어때 그러면? 너 좀 조용해라 근데. 아니 유수가 들어오지 마. 유수가는 자리 맞춰갈 때는 빠져 있어. 어? 운동하고 와. 농구한 시간 하고 오라고 이 시간에는. 야 너 빠지면 우리도 좋아. 여섯 명이서 좀 맞춰보자 좀. 응? 아니 쉬어라 좀. 근데 장훈아 너 방금 엎드릴 때 등 뒤에서 보는데 되게 섹시하더라. 뒷모습이 등짝 이렇게 탁 하는데 등짝 아, 섹시해 우리 장훈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학교에 오빠라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데 데이트 신청을 몇 번 하는데 계속 뭐 안 만났어. 피했어. 근데 어느 날 사귀자고 고백을 받았어. 근데 그것도 이제 거절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알겠다고 했는데 데이트도 못하고 아예 얼굴도 못 보고 그랬던 거지. 어린 마음에 이제 학교 선배였어? 어. 학교 선배가 그러면 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 말은 본인이 중학생 시절에 퀸카였다는 얘기. 그치. 아니 납득이 안 되는 게 상기라. 왜냐면은 아 저한테 초점을 돌라고. 원래 돌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 아니 저쪽으로 돌으라고. 저러. 저쪽으로 돌으라고. 자 유전자가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다. 됐냐? 뭐 이런 교실이다 있어? 아니 태교도 안 해. 내 손으로 만들어 그냥. 태교 처리해서. 진짜 어쩌려고.